너와 다물군의 활약은 짐도 들어서 알고 있다. 철광석의 산진 중상까지 장악을 했다니 이는 짐과 해모스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너와 다물군이 중산을 장악했으니 철광석의 보급이 끊긴 한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비책은 있느냐? 지금 현토군 태수 양정은 다물군을 반격할 여력이 안 됩니다. 한나라군을 움직이자면 요동군이 와야 할 터인데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물군 전력을 보강하면 충분히 중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물군의 사기는 충만하나 그 전력이라고 해봐야 수백의 군사에 지나지 않는다. 전력을 보강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허나 한나라군은 다르다. 시간은 걸릴 것이나 요동군이 움직이면 수만의 병력이 될 것이다. 수백의 다물군으로 수만의 한나라군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앙아. 예폐야. 의지와 현실은 다른 것이다. 다물군을 해체하고 부여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장군 말씀하시오. 폐하께서는 주몽에게 다물군을 해체하고 부여로 돌아오라는 청을 할 것입니다. 주몽이 폐하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여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폐하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대장군이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라면 죽이자는 말씀이오. 그렇소. 네 사자, 난 폐하의 뜻과 주몽 왕자의 뜻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녕 폐하의 뜻이란 말이오. 대장군, 주몽과 다물군의 존재를 방치하면 우리 부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미 다물군은 한나라의 주적이 되었고 다물군이 있는 한 다물군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부여는 한나라와 끊임없이 대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와의 일전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 부여의 국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폐하의 복권으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는 이때에 다물군으로 인해 우리 부여가 다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장군이 주몽을 어찌 생각하는지 압니다. 허나 대장군은 폐하와 부여의 충신이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폐하, 다물군은 소자만을 믿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소자가 어찌 그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몽아, 한때 나는 유민들을 이끌고 새로운 터전을 잡는 것이 너의 갈 길이라 생각했다. 그때 난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허나 이제는 다르다.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대소 왕자보다 더 무서운 분이 금화 황제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밀님, 왜 그러십니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나. 저 또한 부여로 가신 주몽대장님의 아니가 걱정이 됩니다. 주몽대장님의 아니보다 여미열님의 아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여미열님을 해치기라도 한단 말이냐? 사기가 여미열님을 덮고 있습니다. 큰일 났소. 여미열님이 변고를 당하셨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오? 자객이 침입해 여미열님을 데려갔습니다. 자격이라니 대체 어떤 놈들이란 말이냐? 아니 그걸 내가 어찌 알겠소? 빨리 다물건을 풀어 여미열님의 행방을 찾아라. 빨리. 알았소. 아이고 아이고. 대장님도 안 계신데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부여로 가신 주몽 대장님께 빨리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부여로 가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주몽 대장과 같이 온 일행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술을 마시며 개꿀을 풀고 있었습니다. 잘했네. 자네가 그 자들을 살피면서 동태를 주시하게. 예? 송주무관. 예. 우리가 주몽대장과 그 일행들을 처치해야 할지도 모르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쭉쭉쭉 드셔, 차군사님. 오셨습니까? 편히 들어간 거라. 예. 예. 자. 자,
들자. 예. 예. 대장님, 오랜만에 소야 아씨를 만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이놈아, 니놈이 누굴 보면 설레듯이 대장님도 그런 기분 아니시겠냐? 아, 그게 자자자. 전관사 저도 은혜하는 처자가 있으셨습니까? 글쎄 그 사람이 처자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오. 아이 그놈 참! 아 그만두지 못해? 아 이놈들이 정말 참! 어. 흑치 장군께서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별일 아니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폐하와 어머니를 살펴준 은혜 내 잊지 않겠다. 주몽대장이 부여금에 와 있는 줄은 몰랐구나. 금왕제가 복권을 하셨으니 주몽대장을 부른 듯합니다. 금화 황제와 주몽대장의 뜻을 합하면 큰일을 도모할 것이다. 잘 됐구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그래, 어인 일로 폐하를 아뢰고자 하였소. 저희 계루가 비류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상단 일에만 전념하는 처지를 대사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 알고 있어. 과거 우리 상단은 폐하의 보살핌으로 서로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랬지요. 지금 부여는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과거처럼 우리 상단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다면 계루는 물론 부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사자께서 폐하를 아련토록 도와주십시오. 부여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하나. 지금 폐하께서는 경황이 없으십니다. 내가 때를 부어 주청드릴 테니 궁 밖에서 내 연통을 기다리시오.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하구나.
이상하다뇨? 난 제부조의를 통해 금화 황제를 보고자 한 것인데 어이 부득불이 이를 차단한단 말이냐. 나는 제부조에게 분명 직접 추청해달라고 청했다. 아무래도 부득불이 부여공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구나.